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센서를 달자. NMR 센서죠. 이 경우에는 아날로그 회로가 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물 인터넷에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한 번에 하는 게 있죠. TI의 비글본. 요건 비글본 블랙, 까만색, 까만 보드라고 부를까요? 다음에는 아날로그 회로를 프로그램에서 넣는 거죠. 요 GenQ 칩에다가. 요거 색깔이 빨개서 빨간 보드라고 부르죠. 요 GenQ 칩은 자이링스 회사에서 만들었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자이링스는 묘한 경쟁관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기술적으로. 다음에 하얀 보드가 등장했는데 이건 시작 안 했죠. 현재 시작한 거는 요 까만 보드까지 켰죠. 빨간 보드도 사용은 하고 있지만은 계속 쓰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작업하는 건 실제 우리 PC, 윈도우 거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연결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넷의 웹페이지에다가 하면은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죠. 뭐 구닥다리든 휴대전화든 구글 크롬 이런 웹 브라우저만 되는 거라면, 그렇지 않고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을 해놓으면은 만들어 놓으면은 이번에도 윈도우 12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윈도우 10 다음에 그럼 또 개발해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아주 귀찮아요. 요 크기들은 대략 비슷한 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 PC만 좀 작게 이렇게 심볼로 작게 만들어서 여기 표시를 했죠. 그 우리 책상에 올라오는 PC를 SBC 형태로 작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라떼 판다라는 중국제인데 요 경우는 저는 요거보다 하나 이전 버전을 써요. 그런대로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그건 한 10만원 근처, 요건 한 50만원 요새 나온 건. 근데 요 성능이 맥북 많이들 쓰시죠? 그 맥북하고 거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우리 윈도우 PC 책상 위에서 쓰는 거 그거랑 같이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써보진 않았어요. 요 전에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 손바닥에 올라오는 사이즈로 다 그 사이즈죠. 뭐 명암 크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부 그 크기인데, 센서도 역시 지금 웬만큼 사이즈는 있는데 정말 손바닥에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사, 자석의 자기장에 대한 모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밀리고 약속대로 못하고 있네요. 사실 이 영상으로 내보내는 것도 거의 매일 하기 전에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인데 심지어 제가 작업하는 것조차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 안 되면 옛날에 만들어놓은 좀 큰 거, 큰 거라도 써야죠. 뭐 그 기능상으로. 그러면서 계속 요 조그만 거 제가 이제 팜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바닥에는 말이죠. 손바닥에 올라오는 NMR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게 가격이 수십억 대가 아니고 그거에 한 10만 분의 1 가격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 전체를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다 이렇게 부르죠. 그 중에서도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쓰는 거를 버전 1
초딩 버전이란 별명을 붙이죠. 그 다음에 요 대글보을 쓰는 거를 버전 2, 중딩 버전이라 그럴까요? 재밌게.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FPGA죠. 로 아날로그 회로를 대신하는 거를 고딩 버전, 버전 3 이렇게 부를까요? 요거는 이제 그 이세돌, 뭐 알파고,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연구하는데 신경망이 우짜코, 텐서플로우가 조금 뭐 나오는데 그런 거 여기다 해볼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요거를 신경 쓰는 거는 우리가 요즘 대화의 관점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들끼리 대화하기 위해서 작업할 때 필요한 기본 툴을 윈도우 툴이죠. 윈도우에 설치하는 걸 오늘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일부 한 번에 못하죠. 아무튼 요거는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 인공지능을 하려면은 그 내부에서 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벤치마크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끝에 가서 또 고려하고 있는 게 또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 무렵에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언제 하나 싶은데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나를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좀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일종의 노란색이니까 신호등. 노란불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할 거는 이제 말하자면 좀 옛날로 돌아갔죠. 많이. 요 아날로그 회로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그 뭘 해야 되나 하는 거 주르륵 많아요. 많은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요 RF 스위치, RF 스위치를 요게 이제 고주파 펄스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 대신 단점은 좀 복잡한 펄스열, 펄스 시퀀스를 하기에는 조금 딸리죠. 그거는 좀 구조를 바꿔야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이 NMR이라는 거를 초딩 버전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하려면은 가장 간단한 게 좋겠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러한 아날로그 회로를 제가 좀 비켜야 될 것 같은데요. 조작이 밤낮 시간이 걸려요. 그냥 하죠. 뭐. 그렇다고 치고 계속 좀 볼 테니까 요거를 하나씩 하면서 예를 들면 RF 스위치를 한다. 그러면은 관련된 거를 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원리 보고 테스트까지 해야 되잖아요. 뭐 오실로스코프나 테스터나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빨간 보드 그걸로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전체 항목으로 나누면은 결국에 가서 한 개 항목당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열 개로 치고요. 이 보드 값이 보드만 잘 사면은 한 30만 원 뭐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 3만 원,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 3만 원, 뭐 LCR 메타 3만 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덧보드를 좀 달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외에는 덧보드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LCR 메타는 제가 또 따로 몇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수백만 원짜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적이 좀 우리가 좀 분해능이 높아야 되거든요.
요 핵자기 공룡을 할 때. 그래서 뭐 이런 거 실험실을 셋업하려고 그러면 아 없어도 한 1억 정도가 걸려요. 아무리 절약을 잘해도. 근데 우린 30만 원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요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도 요게 뭐 한 수천만 원 하니까 한 5천만 원 근처 막 이러니까 요것도 그 요즘 그 저 케이블 TV나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쓰는 게 있거든요. 즉 안테나 쪽에 쓰는 거, 안테나 설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 독일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제가 기억에 십몇만 원 정도, 그건 조금 가격이 나갔는데 뭐 수천만 원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 책상 위에서 좀 작긴 하지만 조금 이따 켤게요. 카메라는 책상 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오늘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금 벌써 계획했던 거하고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드들, 수많은 보드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으면 이거 아무리 작아도 뭐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마다 전부 AC 코드 플러그 끼고 이러면은 뭐 줄이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이렇게 철판을 접어서 거기에 전원을 넣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꼭 그렇게 안 하고 한두 개 이렇게 뭐 그냥 해보고 그것도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NMR 센서는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요 자석이 워낙 센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 붙으면은 거기 손가락 끼면 손가락 잘라져요. 그리고 최소한 멍은 들죠. 시꺼멓게 손톱 빠지고 막 그렇게 센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여기서 따라하기로 이렇게 알려드려도 알려드리겠지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뭐 무슨 뭘 비슷하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가격도 이제 제가 아까 10만 분의 1 얘기했지만은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뭐 직접 만드셔도 돼요. 근데 좀 뭐 요건 작은 거니까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제 과거에 요런 거 조금 사이즈 있는 거 할 때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보험을 들었었어요. 죽을지도 몰라서. 겁주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 네, 지금 뭐 다른 얘기를 제가 계획 없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됐네요. 요거를 좀 치우고요.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저도 한쪽으로 좀 찌그러져 있고 오늘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벌써 이들의 대화죠. 지금 그 대화를 하면서 뭐 까만 보드, 하얀 보드, 빨간 보드 거기 쪽에 복잡한 대화에서 좀 벤치마크를 하려고 그것들을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 같이 가는 거죠. 특히 아날로그 회로는 일찍 시작해야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PC, 아까 얘기한 대로 PC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전번에 그냥 했던 거 일단 그 보드들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요 IP 스캐너, 요 IP 스캐너를 설치를 해야죠. 그래야 연결을 하니까 그 지금 있는 많은 보드들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옛날에는 백플레인 그래가지고 PCB에다가 프린트 기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켓 달아가지고 커넥터죠. 보드들을 거기다 쫙 달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PC로 보면은 PC에 여러 가지 보드들 이렇게 갖다 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카드 케이지라고 그 카드들을 케이지 만들고 그것도 이제 국제 규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VME, VXI 해서 뭐 디지털 쪽, 아날로그 쪽, 막 고속 아날로그, 고속 디지털 쪽 뭐 이런 것들 하고 케이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요 얼마 전에 하려면은 꽤 커다란 캐비넷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인터넷으로 보드끼리 대화를 하면은 엄청 빠르지 않겠느냐. 뭐 기가비트 이상이니까. 뭐 그런 보드가 저 바로 하얀 보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벤치마크 해가면서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어떤 답을 갖고 딱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 수십억짜리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똑같이 하나만 틀리죠. 초전도 자석은 안 쓰죠. 못 쓰죠. 너무 비싸니까. 우린 연구 자석으로 계속 할 거죠.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같은 거를 거기다 또 모니터를 다 달고 뭐 모니터 천지가 되잖아요. 책상이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PC로 전부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요새 리모트 컨트롤 비슷한 거, 원격 시스템 제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원격 프로그램을 써야겠죠. 그 중에 우리가 쓰기 좋은 게 요 VNC예요. 그래서 요걸 설치하는데 요게 조금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제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업로드도 못하고 마치질 못했거든요. 너무 시간을 뺏겨가지고. 뭐냐면은 얘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여기서 하려면은 제 거를 다 언인스톨 한 다음에 다시 설치해야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 방금 전에 얘기한 IP 스캐너는 이미 내가 설치를 했어도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치를 하면은 업데이트를 해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꼭 업데이트 하는 걸로 보셔도 되니까 괜찮거든요. 나도 괜찮고. 근데 이 VNC Viewer는 이게 무슨 뭐 어카운트 등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조금 절차가 있어 가지고 이 설치를 언인스톨해서 허그를 했다가는 뭐 하루 종일 뭐 그냥 그 일만 하다가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 VNC가 만약에 라즈베리의 데스크탑 화면을 내 컴퓨터로 가져오겠다, 리모트로 불러오겠다, 와이파이로. 그러면은 그 화면 그쪽에 라즈베리 쪽에는 요 VNC의 서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행히 라스베리는 설치가 돼서 나오죠. 단지 우리가 그거를 이네이블 시키면 돼요. 그래서 뭐 이네이블 하는 거는 좀 따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 우리 PC에다가 클라이언트 그거를 이제 이름을 VNC View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클라이언트 설치하는 거는 우리말로 된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또 한 며칠 갈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는데. 다음에 이제 이 데스크탑을 부르면은 하나 불러볼게요. 라스베리 데스크탑을. 이걸 불렀는데, 요렇게 리눅스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거 전체는 GUI,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요거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것만 따로 간편하게 설치하는 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아마 못할 거예요. 시간이 뭐 택도 없을 것 같아요. 30분 내에는 뭐 택도 없고 1시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는 30분 쪽으로 좀 자꾸 가지고 가려고요. 안 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요 VNC Viewer, PUTTY, PUTTY. 요게 있으면은 요게 안 해봤는데 한번 연결해 볼게요. 비글본 블랙 까만 보드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전번에 켜서 연결시켜 놨으니까 요걸 선택한 다음에 요 주소를 요건 세팅해야 되죠. 주소를 부르면 192.168.0.40이 열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SSH에 연결을 해라 하면은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비글보는 이제 처음 연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되게 처음 하면 이제 루트 ROOT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 작죠? 요거는 이게 전혀 딴 데로 가고 있네요. 지금 계획하고 다르게 세팅 요걸 거예요. 요걸로 가서 윈도우 배치가 너무 작으니까 윈도우 여기 폰트 사이즈가 있을 텐데 화면 크기 어피어런스겠네. 오랜만에 하면 잊어버려요. 그 어피어런스를 뭐 복잡하네요. 현재 폰트가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체인지 한 20 정도 할까요? 오케이 어플라이 이제 크네요. 보기 좋죠? 그래서 루트로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있냐 할 때 리스트 뭐 이런 것도 차츰해야 되겠죠. 그럼 뭐, 얘가 여기서 제가 그 NMR의 CPMG라는 펄스요를 옛날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네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했었는지. 아무튼 요거 커졌네요. 그러니까 아까 라스베리의 GUI에 있는 CLI 요거죠? 요거 클릭하면 나오죠? 아 그리고 이왕 이제 꼭 두 개가 열리더라고요. 제가 손이 이미 센지 아무튼 요것도 가능하고 또는 요렇게 요 CLI만 따로 불러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긴 지금 까만 보드 연결했고 요건 라스베리 3를 연결했고 요 연결한 거는 VNCBO로 불러왔고 데스크탑을 이쪽에 서버 VNC 서버 라스베리 보드에 있는 VNC 서버는 이렇게 이네블을 시켜놨죠. 여기 VNC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나온 김에 그것까지 좀 허구 가죠. 제 기억이 라스베리 라스피 끝이 보이죠? 컨피그일 거예요. 다시 컨피그. 여러분 하나하나 좀 외워둬야 돼요. 일반적인 도스 우리 쓰는 PC에서 도스 명령어 파워쉘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 명령어라든지 유닉스 비슷한 리눅스 명령어 몇 개만 10개 뭐 10개 그 정도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또는 요 라스베리에 해당하는 뭐 요 커맨드는 조금 익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쉘 그 얘기도 나온 김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넘겨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쓰는 쉘 그러니까 우리 요 얼마 전에 커널이란 얘기 있었죠. OS가 이제 오늘 어떻게 만들더라 그냥 그릴게요.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이 OS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OS는 이제 하드웨어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하드웨어가 제일 가까운 부분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그래요. OS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이 하드웨어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 그리고 이 OS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창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쉘이라고 그러죠. 조개껍질처럼 조개껍질을 까야 그 안에 조개를 먹잖아요.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회에 또 다른 비유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해보죠.
그거 말 나온 김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고 라스피 컨피그 맞을 거예요. 컨피그 다시 컨피그 글자가 좀 작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라스베리 사용법 이런 식으로 찾아서 딴 데서 또 보셔도 돼요. 그런 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 이거는 슈퍼유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SUDO 슈퍼유서로 가는 거거든요. 슈퍼유서로 간다는 거는 이 리눅스 디렉토리의 루트 ROOT 루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지금 눈이 좀 그래서 타이핑을 또 틀릴지 모르니까 이걸 카피해서 넣을게요.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 화면이 뜨면 이걸 움직이는 거는 그 우리 키보드에 화살표 있죠? 그 화살표를 움직여야 돼요. 어떤 건지 기억이 지금 확실치 않은데 아마도 어드밴스 옵션 요거 같네요. 요 화살표 좌판에 있는 화살표로 지금 움직였어요. 그 화살표 중에 위아래를 움직이면 여기 위아래를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면 요 셀렉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엔터 하면은 그걸로 가죠. 요거 아니네요. 좌판 화살표에 좌우 화살표로 뒤로 가죠. 거기서 요거 기억을 해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로 그냥 왔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시간 절약하려고. VNC 뷰어니까 부트 옵션일지 모르겠네요. 부팅 시작할 때 VNC를 키우거라 이 얘기일 테니까. 이번에 좌우 화살표로 셀렉트 엔터로 그 화면으로 가면은 이것도 아니네. 또 좌우 화살표로 백 해서 짐작을 이렇게 못하네요. 인터페이스겠네. 내 PC랑 해서 쓰고 싶으니까 좌우 화살표로 해서 셀렉터하고 엔터. 아, 여기 VNC 있네요. VNC 서버를 이 라스베리 보드에다가 이네이블 시키는 거죠. 이네이블 된 요거는 이제 엔터 하면 글로 가잖아요. 이네이블 하겠냐? 예스. 이미 했지만 또 이네이블 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이게 부트 시작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NC가 이네이블 됐다 하고 서버 VNC 서버가 이네이블 됐다 하고 나오죠. 요거 끝낼 때도 여기 피니시가 있으니까 좌판에 위 아래 화살표 말고 좌우 화살표로 가면 이제 피니시를 갔을 때 요거를 엔터 하면 나오죠. 그게 방금 봤던 요 슈퍼 유저로 라스베리를 컨피규레이션 한 설정을 한다 그 얘기죠. 라스피 컨피그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많이 안 해보셨으면 조금 쉬었다 해야겠네요. 아, 지금 잠시 쉬면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계속 진행하면 40분, 50분, 1시간 되는 건 금세 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벌써 30분이니까 여기서 끊는 걸로, 그리고 설치는 다음번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IP 스캐너거든요. 이런 거 설치하는 거는 다음번에,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 설치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죠. 요 VNC는 내 거를 언인스톨 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면서 보여드리기엔 너무 좀 번거로워서 해당 사이트, 우리말로 된 사이트를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라스베리 쪽에 VNC 서버를 이네이블 하는 건 방금 전에 했고요. 우리 PC에다가 클라이언트 VNC 뷰어라고 그랬죠. 요거 VNC 뷰어를 설치하는 거는 그 우리말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죠. 요걸 다시 하는 게 좀 제가 너무 시간 허비가 많을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하지만 우리말 사이트에 뭐 그 좀 복잡해요. 저 VNC 하는 게 시간 많이 걸려요. 조금 각오하시고. 근데 워낙 편하니까 써야죠. 그리고 이제 요거 PuTTY PUTTY 요거 설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나서 연결해서 방금 얘기한 쉘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눅스 쉘 프로그램이죠. 저는 도스는 사실 파워쉘은 뭐 이렇게 능숙하게 쓸지 모르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겨우 하거든요. 사실은 뭐 리눅스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배워가면서 좀 하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 대화시키려고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프로그램을 써서 자기가 이제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놈이니까 거기서 알두이노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드웨어 기본 연결은 USB로 연결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잘못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네요. 마무리 짓는 것도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ARM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A는 애플리케이션, R은 리얼타임, M은 머신, 말하자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뭐 이렇게 모델을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또 버전도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ARM의 버전이 있고 ARM A의 버전, R의 버전, M의 버전이 있고 뭐가 복잡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R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얘도 ARM M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쪽에 또는 마이크로 MCU. 근데 이제 조금 요거는 조금 좀 히스토릭한 게 이제 그 현업에서 있는데 실제 MRI를 만들 때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DSP를 써요. 왜냐하면 그 신호를 그냥 그 즉시 제어하면서 신호를 그 즉시 수학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문제죠. 라이브러리 문제 DSP 많이 쓰는데 요 우리가 코드 제너레이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코드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코드 제너레이션이죠. 그게 요 헐큘리스 보드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TI 걸 많이 지원하죠. 요 비글본도 지원하고 요 헐큘리스 보드도 지원하고.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존의 이제 MRI 상용 MRI 경우에 아마 NMR도 그럴 거예요. DSP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ARM을 안 쓰냐 이제 그게 조금 궁금하잖아요. 요건 ARM이에요. ARM의 R 리얼타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NMR, 진짜 MRI로 갈 때, 시간이 또 가겠네. 요 사이트에서 가져오기로 했었죠. 요 사이트를 참조하기로 했죠. 요, 미네스타 대학의 MRI 펄시콘 사이트, 펄스열 사이트. 여기서 이제 신호를 모사,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매트랩으로 했었고,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션을
좀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네트랩, 그러니까 뭐 그게 값이 비싸서 뭐 제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크랙하는데 성공하면 안 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토렌트인가? 뭐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는 매트랩을 써야 되니까 그거 쓰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매트랩이 기본적으로 매트랩 한번 소개는 했었죠. 그 매트릭스 어레이를 행렬을 기반으로 한 언어, 매트랩 언어가 매트랩 랭귀지가 행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의 그 아이젠 밸류 구하는 문제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거의 원리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또 소개하려고 그랬거든요. 행렬에서 이제 그 대각화라고 그러나 우리말로는 아이젠 밸류 구하는 거 그런 원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실 NMR이 양자 컴퓨터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좀 쉽게 아주 쉽게 말 몇 마디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지금도 그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30분 또 지금 막 시간이 넘어서 막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거 할 때 진짜 NMR이나 진짜 MRI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버전 1, 2, 3 얘기를 했잖아요. 초딩 버전, 중딩 버전, 고딩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짜 NMR이나 진짜 MRI 그러니까 빨리 찾지 못하네요. 계획이 없던 얘기를 해서 빨리 찾을게요. 진짜 왔다가 갔다가 진짜 그러니까 병원에 쓰는 MRI 같은 거죠. 제가 이걸 요거 요건 이제 진짜 NMR이죠. 그리고 요건 진짜 MRI죠. 시간이 30분에 끝내려고 지금 설치도 하려던 거 안 하고 얘기하는 또 여기서 또 시간은 제가 낭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MRI를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뭐 한 몇십억짜리들 이런 병원에 있는 거 그거를 진짜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하는데 뭐 한 시간 쓰려고 하면 수백만 원이 걸릴 테니까 우리 그거 생각 안 하고 망가뜨려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 끝에 그게 이제 버전 4가 될 텐데 우리가 아직 계획에 넣지는 않았, 마일스톤스 이정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갈 때 이제 그 우리의 버전 1, 버전 1, 2, 3이 갖고 있는 맹점이 요 리얼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이 우리가 아무리 ARM 코어를 써도 ARM이 이제 그 인터럽트 그러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거 하다 막 잽싸게 시간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그거 그러니까 암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것도 이제 아마 그 디터미니스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딱딱 시간 맞추는 거에 에러가 생기겠죠. 근데 그게 고속으로 하다 보면 그 에러가 모여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특히 이런 병원에서 쓰는 거를 한참 쓰다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VxWorks라는 이제 리얼타임 OS를 쓰거든요. 요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기에 리얼타임이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ARM 중에서 ARM, 요 ARM 아키텍처 중에서 요 리얼타임 R 시리즈 보드를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허큐리스 보드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암의 DSP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TI-DSP처럼 라이브러리가 충분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쓰는 목적 정도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그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허큐리스 보드가 아마도 요 뭐 알파고 인공지능 하는 요 하얀 보드, 비글본 하얀 보드 다음에 버전 4 NMR MRI의 어떤 대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상일 것 같아요. 가격도 안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두이노나 라스베리 또 비글본의 까만 보드, 하얀 보드 또 그런 거하고 가격 또 뭐 있었죠? 빨간 보드, 이것도 빨간해요. 그런 거하고 가격을 넘어가질 않거든요. 지금 비용은 조금 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측정기하고 아날로그 할 때 약간의 재료 이런 거 하면은 비용은 조금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걸 넘으면 삼성이 얼마 전에 MRI를 포기했어요. 얼마 전 언젠지 모르겠는데 포기했는데 삼성이 그 시작할 때 11조 예산을 했었어요. 의료기기 쪽에. 근데 한 3천억 정도 쓰고 포기했다고 풍문으로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도 좀 알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데를 통해서 이제 풍문으로 들었는데 뭐 그다음에 뭐 제가 그거 특허 문제 때문에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뭐 그 저 방해하는 말 같지만 하여튼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왜냐면 삼성 정도 되면은 그걸 갈라고 그러면 특허니 뭐니 그 뜯어먹으려는 늑대 이리대가 그냥 막 수없이 덤벼들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 10조 갖고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이제 과학이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과학이 있는 기술을 습득한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 삼성전자의 역대 사장 중에 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없냐라고 왜 정부가 그런 사람들을 안 키워주냐고 한탄했던 분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는 많고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과학이 들어간 IT는 잼병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생부터 이해할 수 있는 걸로 과학이 들어가는 거를 좀 해야겠다. 저 자신은 이제 기술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초등 버전부터 좀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 네,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전 4 데딩 버전일까요? 초딩, 중딩, 고딩, 데딩 딱 맞네요. 대학원 버전 또 나오면 어떡하죠? 아무튼 그래서 요 AI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제 생각에 아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마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제 큰아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잔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지금 광화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좋은 얘기들도 하고 싶고 또 말 나온 김에 조금만 할게요. 제가 주로 이 유튜브에서 보는 사이트가 국제정치가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거를 많이 보고요. 빠짐없이 보고 또 조갑재 기자님 것도 좀 보고요. 좀 젊은 사람 중에는 김정민 박사 거 것도 좀 보고 또 뭐 그런 걸 좀 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저껜가 그 이제 어떤 젊은 사람이 우버 저 뉴욕에 있는 택시 회사 있잖아요. 우버에서 AI로 근무를 한다고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짤막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아주 이렇게 그냥 탁 유약을 해서 AI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맞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과학이 이러는 거예요. 과학 그러면 결국은 물리학이나 수학이거든요. 얘는 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물리학하고 수학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을. 그래서 뭐 너무 기술에 그 좀 뭐라 그 붙잡히지 말고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진짜 질문을 던지는 과학 쪽으로. 제가 이거를 지금 하는 것도 프로젝트, R&D 뭐 이런 성격이거든요. 리서치는 사실 그거 뭐 90%가 공부하는 거예요. 리서치는. 그래서 공부가 싫어서 난 개발만 할래, 이거는 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 제가 좀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네. 이 정도 하고. 아, 이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 어차피 안 보실 텐데. 이 정도 하고 정리를 할게요. 끄는 것도 몰라 찾지 못해서. 예, 수고 많으셨고요. 요 구독하고 의견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시간을 내서 뭐 이렇게 주말까지 뭐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시간을 내서 요거 딱 클릭하면은 되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영상 밑에 있는 구독 누르면 되거든요. 그 의견은 그냥 말 좀 빨리 하세요, 답답해요, 뭐 요 정도 짤막하게 의견 넣는 거 정도 좀 라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